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1971년도에 교토에서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라멘 브랜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텐카이핀, 천하일품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으니까 조금 더 달콤히 날 계속 사귀어줄래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아마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꽤나 많이 알려진 브랜드죠. 텐카이핀 천하일품. 일단 한번 가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게 내부는 이런 모습이고요. 사실 천하일품을 와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메뉴판 보시더라도 아무런 고민 없이 선택을 하시는 그런 메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코테리 라멘이죠. 여기 메뉴판 보면 코테리, 아싸리, 그리고 야타이노 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가 코테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 없이 코테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주문한 코테리 라멘이 나왔고요. 이 코테리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는요, 맛이나 빛깔이 아주 짙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음식 나왔으니까요, 먼저 음식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보기만 해도 꽤나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저는 라멘 다레를 넣었는데요, 간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좀 짜게 먹는 편이라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닉닉구, 마늘이죠? 마늘 넣었고요. 그리고 카라시 미소가 나오는데요, 매운 된장입니다. 좀 맵게 드시거나 좀 짜게 드실 분들은 요거 넣으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맵마, 죽순절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차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면과 그 국물의 빛깔이 꽤나 보기 좋아서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려요. Baby,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느껴요. 다시 one, two, three, four, five. 눈을 뜨지.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곳 천하일품은요, 1971년도에 교토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요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라멘을 볼 때 시오, 쇼유, 미소 라멘 또는 뭐 돈코츠 라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물론 다른 라멘들도 있지만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다르냐면요, 돈코츠와 조금 비슷하다? 그러면서도 다른 점은 돈코츠는 돼지 뼈 국물로 만든 그런 국물로 만들어져 있는 라멘인데 이곳은요, 돼지 뼈가 아니고요, 닭이죠. 닭과 야채를 이용해서 육수를 냅니다. 그래서 돈코츠처럼 굉장히 농후한, 그러니까 진한 맛이죠. 진한 맛이 나는데 하지만 돈코츠의 그 특유의 돼지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 일본 지인이요, 이곳에 가게 되면 꼭 아카다레 교자를 꼭 시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켜봤습니다. 아카다레 교자 추가되겠습니까? 아카다레 교자. 네. 네, 오늘하십니다. 이제 실제로 라멘 먹으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잠깐 아까 이 천하일품이라는 브랜드는 교토에서 작은 포장마차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토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토에서 시작해서 일본 전국으로 진출한 인기 라멘이 된 건데요, 사실은 그래서 더 재미있는 라멘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교토와 같은 그 칸사이 지방 쪽은요, 음식이 굉장히 담백하고 섬세한 맛이 특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라멘만은 예외라는 겁니다. 이 국물이 어느 정도 걸쭉한지를 말씀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요게 좀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들깨수제비 있잖아요. 그 들깨수제비가 굉장히 걸쭉하죠.
그 정도의 걸쭉함과 비슷한 걸쭉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물이 굉장히 진한 라면입니다. 걸쭉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아무래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진한 국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까 메뉴판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아싸리라는 라면이 있죠. 그건 굉장히 얇고 깔끔한 맛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면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천하일품에 한번 오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곳의 대표 메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경험해 보시는 것도 꽤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앞서 주문한 아카다레 교자인데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칠리 소스 있잖아요. 칠리 소스 풍의 피리카라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피리카라라는 거는요, 톡 쏘는 매운맛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먹기 전에 잠깐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먹도록 할게요. 아카다레 교자, 조금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 감상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뭐 그거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면 보시면, 영상 보시면요, 제가 교자 간장을 찍어서 먹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몰라서 그렇게 먹은 겁니다. 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리풍의 그 피리카라가 그 조금 톡 쏘는 매운맛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간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간장 찍어 먹으면요 너무 짜서 오히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아카다레 교자를 드시게 된다면 간장 같은 거 찍어 드시지 마시고요, 이미 여기 있는 소스만으로 충분히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드셔도 굉장히 맛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깔끔하게 맛있게 싹 다 비웠는데, 뭐랄까요, 조금 집에 가서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사실 이 천하일품 브랜드가요 꽤나 유명하다 보니까 편의점에서도 컵라면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습 잠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패밀리마트에 들어가게 되면 천하일품 코테리 컵라면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솔직히 다른 라면들보다 많이 비싼 편이에요. 290엔인데 다른 라면들은 보통 저 정도 크기에 보통 200엔 정도 하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 그만큼 맛은 뭐 보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